20년 가까이 축사에서 노예처럼 일한 지적장애인이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났습니다. 일을 못하면 맞았고 가정부 역할까지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 검게 부르튼 것도 모자라 굳은 살이 베긴 손과 발. 바짝 야위어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 이름도 성도 없이 만대기로 불리던 지적장애인 48살 고모 씨가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났습니다. 옛날 생각나? 불과 15km 떨어져 있던 아들과 생이별한 채 19년간 애타게 기다렸던 노모는 망감이 교차합니다.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고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학대가 없었다는 축사 주인 부부의 말과 달랐습니다. 일을 못하면 밥을 굶겼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등어리에 자욱이 좀 있더라고. 맞은 자욱이는 순토가 맞았던가. 그래. 손으로 맞았냐? 뭐 막대기로 맞았냐? 막대기로 맞은 거니. 심리 상담관과 사회복지사가 배석한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이 나왔습니다. 소똥 치우는 게 가장 싫다. 가정부처럼 빨래와 청소도 도맡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도 농장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축사 주인은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학대를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축사 주인 부부를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